필요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머그 변함없이 원합니다. 준이의 공격 1대1 상황 그대로 접는 과정 페널티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 이렇게 주니어는 주니어입니다. 경기 초반 골문을 조준하고 있는 주니어 조현우와 1대1. 주니어의 발끝도 무섭지만 걸면서 천천히 네 오른발 슈팅 막았어요. 조현우의 선방.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나는 국가 대표 소문장이다. 리모토 찍어줬습니다. 김혁이 쪽 이권 선수의 파워볼 지금 이권 선수의 파워볼 공격 라인으로 전진 배치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트폴다 중앙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하지만 키를 넘어갔습니다. 한국영도 그렇고 네. 지영이 정면을 보고 전방으로 기르게 이태희를 봅니다. 이태희 쪽 오른쪽 수비 뒤쪽 왔어요. 주현우 떨어지면 공기와 바꾸는 주현우가 중앙으로 이태희 그리고 이태희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태희가 각도를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이태희와 1대1. 자 지금 이태희와 이태희 1대1이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제가 지금 헷갈릴 때 이태희와 이태희니까 이태희 네. 선수가 슈팅을 하고 이태희가 막아내고 다시 한번 제탈 슈팅했는데 이번도 수비 막고 이태희가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이나 정승원이 버팁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김대원과 주워받고 하지만 밀어주는 지금 정승원이 왜 저렇게 자 오늘 정승원 선수가 많이 지금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파울이 일어났죠. 자 그 이후에 정승원 선수가 사실 막내잖아요. 어린 선수고 좀 다 위에 또 선배들이 좀 많고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울산에는 또 박용호 또 선치고 자 선배가 먼저 자 큰 불상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야죠. 다시 한번 중앙으로 꺾어놓습니다. 하지만 공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두 선수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세정예가 그 주인공이에요. 마지막에 강민수 선수가 달려붙었고요. 오! 세정예 선수가 많이 지금 흔들었습니다. 아, 세정예 선수 왜? 어머, 분명히 세정예 선수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박주호 선수와 몸싸움이죠. 3번 1차 충돌이 있었고 2차 충돌 아 3차 충돌까지 있었네요. 거칠게 달려들고 있는 세중이한데요. 박주호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했어요. 네. 네. 김대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 플레이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 네.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경기를 마친 이후에는 세중현 선수, 울산 선수가 이제 편안하게 인사를 나눴고요.